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이 라피오나쿰은 저랑 만 5년 정도 동행하였고요. 올해 6년째인데요. 4년 동안 꽃을 잘 피우더니 작년부터 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피었던 꽃사진들인데요. 저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잎을 올리고 나면 잎에 응애피해가 생기면서 잎이 떨어졌어요. 올해에도 잎이 이렇게 가득 있었는데요. 모두 응애피해를 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응애약을 치면 그때뿐이고요. 또 새잎이 나면 또 응애피해를 보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구멍 속이 너무 수상해요. 이 구멍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쪽으로도 응애약을 뿌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응애약 뿌린 것이 습이 돼서 공간에서 썩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수상합니다. 이 라피오나쿰은 사진에서처럼 처음 올 때부터 많이 썩었다가 완전히 아물어서 저렇게 꽃도 피우고 그랬던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겨울에 단수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보니까 몸체와 표피가 저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안에 공간이 생겼고요. 그래서 너무 안쪽이 저는 수상합니다. 이 라피오나쿰이 다시 회복하여서 예전처럼 저렇게 꽃을 피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구멍 속을 모두 파헤쳐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라피오나쿰의 표피를 벗기고 싶었는데요. 너무 큰 대대적인 작업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안 돼서 이렇게 제거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실내로 데리고 왔고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면 껍질 안쪽에 코르코화 현상이 생겼고요. 이렇게 모두 하나씩 벗겨보는데요. 다행히 안쪽은 이렇게 하얀 속살이 보이네요. 안까지 썩지는 않았고요. 표피 안쪽에 들뜬 부분만 살짝 저렇게 갈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은 하얗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은 하얗고 이런 식물들은 대부분 수액이 저렇게 하얗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표피 안쪽에 부분이 저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습기를 흡수하면서 아주 잘 썩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긁어내고 있는 거는 수저인데요. 아주 오래된 몇 수십 년 된 수저고요. 예전에는 감자의 껍질을 저렇게 깠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도구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지만요. 이렇게 안쪽은 하얗지요. 다행히 안쪽은 안 썩었는데 이 부분 한 곳이 썩어서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벗겼고요. 이렇게 하얀 벗긴 부분은 이렇게 하얀 수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냥 놔두면 또 저 부분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나머지도 또 썩을 것 같아서 대부분 도려냈고요. 이건 에탄올이고요. 지금 칼을 소독할 건데요. 그동안은 열 소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에탄올로 소독을 했고요. 수저로 도려내기 어려운 부분은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썩은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수저로 조금 더 환했고요. 이건 일반 수저랑 달라서 끝이 좀 날카로워요. 이렇게 하얗게 깔끔하게 도려냈고요. 나머지도 칼로 조금 저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식물을 도려낼 때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아마 식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 식물은 표피 쪽에서 감자처럼 싹이 올라오는데요. 아마 이렇게 표피를 많이 벗겨내서 싹은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위에서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진에서처럼 옆에서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좀 힘들 것 같지요? 그리고 위에서만이라도 회복해서 꽃을 잘 피웠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 용토 위에 표피의 잔해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물을 줄때 습이 너무 위까지 올라오면 안 돼서 많이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걷어냈습니다.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동안 망설였던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병반 부분도 하얗게 정리되었고요. 나중에 저녁에 저 갈색 부분도 다 조금씩 손톱으로 긁어냈어요. 그냥 그 부분도 이렇게 긁어내면 다 몸은 하얘서 괜찮지만 이렇게 다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불편한 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갈색으로 된 부분은 나중에 다 벗겨냈어요. 그래도 이렇게 벗겨낼 때는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다 벗겨내고 나니까 개운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훈탄인데요. 훈탄은 살균 소독에 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용토 위에 한번 깔아 주었고요. 그 위에 저는 마사를 한번더 덮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용토는 물을 흡수한 채로 있기 때문에 위에 수분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사를 덮어주면 겉이 마른 채로 있겠지요. 그리고 물을 줘도 튀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마사를 이렇게 덮어서 마무리했고요. 원래는 요만큼까지 용토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보다 용토가 좀 낮아진 거고요. 일부러 이렇게 낮게 했습니다. 500ml 물이고요. 이거는 살균제인데요. 조금 평소보다 약간 진하게 희석해서 이렇게 몸체와 헛부분까지 모두 뿌려주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도 한번더 추가로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 부분은 살균제 가루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었어요. 지금 살균제 희석액을 뿌린 상태라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살균제 가루를 살짝만 묻혀서 조금 더 발라준 거고요. 완전 두껍게 바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음 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위에 갈색 부분을 마저 걷어냈어요. 이 가루는 그 갈색 부분을 마저 걷어낸 잔해들이고요. 병반을 정리할 땐 맑은 날 정리하시고요. 직접 해를 받는 것보다는 저는 옥상에서 차각막 안에서 자연 바람에서 되도록 빠르게 건조시켰습니다. 지금 영상의 모습은 보름 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새잎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몸통도 이렇게 완전하게 굳었습니다. 아직은 안심 못하지만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하나도 눌러지지 않을 만큼 돌덩이처럼 완전하게 건조되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위로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저면으로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식물들은 대부분 저면으로 물을 주고요. 이렇게 뒤에 돌려보면 약간 갈색 부분이 있는데요. 감자나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넣으면 갈변하는 현상이 있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검은 부분은 제가 도려내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저렇게 검게 변한 부분인데요. 안까지 썩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긁어봤거든요. 검게 변한 다음에 겉만 갈변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는 이렇게 잎이 나오다가 약간 누렇게 됐는데요. 밖에 놨더니 다른 식물들도 지금 방기운이 떨어지면서 낙엽 지고 있어서 잎이 저렇게 성장하다 마는 것 같아요. 이 라피오나큠이 다시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예쁜 꽃을 많이 피워서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예전에 꽃 피웠을 때의 모습인데요. 식물의 상처가 암으로서도 상처 부위가 아주 컸다면 완전히 암으로서도요. 그런 식물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식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을 내년에는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